2-4-1로 원투. 자, 공이 튀었어요. 박찬호는 2루 도착합니다. 자, 글러브를 걷어들이는 게 좀 빨랐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 스코어링 포지션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. 그렇죠? 글러브를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 올렸어요.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운드가 앞쪽에서 일어나다 그렇죠. 보니까 네. 글러브를 먼저 든 것 같네요. 자, 이번 시리즈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삼성입니다. 추격할 수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기회. 김도영 타격 3루간 맞아 나갑니다. 박찬호는 3루 돌았어요. 홈으로 들어옵니다. 두 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. 이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두 점 차로 추격. 스코어는 4-2.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이닝을 점수를 허락하지 않고 석점 차이에서 9회로 가야지 그렇죠. 조금 안정감이 드는데 일단 두 점 차로 쫓기게 됐고요. 자, 이 슬라이더가 정타는 아니었지만 타구 속도가 있었고 타구 방향이 상당히 좋았어요. 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김도용 선수는 루상에서 2루 한 베이스를 또 노릴 거예요. 김도용의 적시타. 한국 시리즈 1차전, 2차전, 3차전 맹활약 보여주고 있는 김도영.